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상황 잘 보시고 아, 이 종목 내가 궁금했던 거다. 관심이 많았다.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이나 궁금한 점을 보내주세요.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이 여성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제 가운데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이 좀 일이 있으셔. 오늘 김시은 전문가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니까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당연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도 좋은 종목 많이 가져오셨죠. 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DL-ENC, 이노션, 아모레퍼시픽, 이렌텍, 하이트진로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시은 연구원의 픽은요, 위즈윅 스튜디오, 하이브, CJENM, S-OIL, 삼양식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더 있다. 이거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인데 매수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슬이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DL-ENC고요. 네. DL-ENC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건설주 중에 이제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주목해 볼 부분들은 물론 건설업종 부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친환경 신사업을 또 추진을 통해서 굉장히 좀 기업가치 재평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현재 뭐 수소 관련해서 전 밸류체인 사업에 지금 참여할 기획을 좀 모색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부터 저장, 그리고 이제 수소 활용까지 해서 이 중에 이제 암모니아는 이제 수소 운반자로서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를 굉장히 좀 다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조달, 시공 과정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추후 이제 탄소 포집 관련주로서도 이제 주도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8월에는 또 현대 오일뱅크와 이 탄소 포집 관련해서 이제 MOU, 업무 협약을 또 체결한 부분이고요. 또 대산파워로부터 14만 톤 규모의 어떤 그런 탄소 포집 관련해서 지금 낙찰의 항소까지 또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PER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건설업종 PER이 이제 평균 8배 정도 되는데 이 DL-ENC 같은 경우에는 5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네,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낙폭줄 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L-ENC를 첫 번째 이슬이 전문가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실적이 받쳐주는 건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DL-ENC 확인해 봤고, 자, 이번에는 김시은 연구원님의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위즈윅 스튜디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CG와 시각 특수 효과를 기반으로 한 종합 콘텐츠 제작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OTT 시대의 뭐 대격돌로 인해서 이제 콘텐츠 제작 회사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콘텐츠 회사 OTT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쿠팡 굉장히 다양한 OTT가 많이 있는데요. 네. 각 채널 같은 경우는 구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새롭고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양은 한정적이다 보니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개 자회사를 통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뭐 애니메이션 제작부터 뭐 유통, 배급까지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이점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디즈니 공식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하반기 디즈니 OTT가 이제 공식 런칭을 하게 된다면 관심도 같이 함께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함께 엮여 있습니다. 자회사 MP가 저번주에 상한가를 쳤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함께 관심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Z세대들이 함께 놀고 있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우리 첫 번째 김시은 연구원님이 첫 종목 소개인데 시간을 알맞게 배분하셔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테마도 엮일 수 있고 최근에 OTT와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위즈윅 스튜디오도 역시 좋은 흐름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노션이고요. 이노션이요. 네, 일단 광고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뭐 제일기획 다음으로 네, 두 번째로 큰 이제 광고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현대 기아차 그룹 계열사인 만큼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 이제 신차의 어떤 골든 사이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도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광고업의 경우에는 계열사 혹은 파트너 사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해야지만 그만큼 의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광고 수주로 그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노션 지금 현재 실적 부분도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는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1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신차로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반떼 또 GV70 굉장히 좀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이 굉장히 좀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브랜드 마케팅이 좀 강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제네시스 전용 전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제품이 많이 팔리지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인데 그만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주 증가로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뿐이 아니라 사실 지금 북미에서 이제 현기차 제네시스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량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적 부분이나 이제 수치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광고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노션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연구원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하이브 말씀드려보도록 하이브요.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엔터주들 전부 다 지금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하이브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BTS가 오프라인 콘서트를 2년 만에 재개를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익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콘서트 티켓 가격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가수에 비해서 콘서트 티켓 가격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군 입대 전 대규모 콘서트 마지막 대규모 콘서트로 인해서 티켓 가격은 더욱더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와 온라인 콘서트를 함께 진행이 된다면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플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부터 이제 세븐틴이라든지 뭐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앨범 판매량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콘서트와 그리고 앨범을 이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서 이제 MD라든지 굿즈 등 부가 IP에 대한 수익 창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건 인유층에서 이제 굉장히 좋게 나타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팬 플랫폼인 위버스 관련해서도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버스 평균 월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블랙핑크가 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신규로 입점을 하게 되면서 매출 비중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이브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컨텐츠, 두 번째 엔터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주신 김시은 연구원이었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자, 중국의 상해 종합시장은 오늘도 휴장입니다. 오늘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출발하질 않았고 홍콩 항셍지수는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1.56% 역시 상승이 나오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24,339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1.3%대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도 아까 코스피가 1% 상승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반등세가 힘이 나고 있네요. 코스피가 1.28%, 코스닥은 2.25%까지 다시 조금 힘을 내면서 반등세가 조금 커지고 있는 시장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불을 켜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이거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하락한 이유들을 조금 보자면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감소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의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았다라는 점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차트만 봐도 지금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잃었었는데 최근 이제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이제 더마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이 더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더마 화장품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얼마 전에 또 설립 이래 이제 최대 규모의 투자를 또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현재 민감 피부를 위한 이제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인 이제 코스알엑스를 또 이제 38% 정도 인수를 하면서 현재 또 2대 주주로 좀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글로벌 경쟁력도 갖춘 회사라는 점에서 아모레퍼시픽이 더욱 커지는 이런 더마 시장을 좀 빠르게 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더마 시장은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어떤 제약사와 또 병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쟁력 강화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코스알엑스 지분 매수와 함께 나머지 이제 잔여 지분에 대해서도 네, 25년까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 더마 화장품으로 인해서 충분히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하고 계속 흘러내렸는데 이제는 좀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아모레퍼시픽 매도 후에 갈아탔는데 셀트리온으로 갈아탔는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올라가기 시작하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은 연구원의 세 번째 종목인데 CJ E&M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장미님이 CJ E&M을 14만 9천 원에 비중 15% 정도를 매수를 하셨답니다. 지금 어쨌든 수익 중이긴 하신데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잡고 가야 될지도 궁금해 하시다고 하니까 뭐 가지고 오신 정보와 요 해결책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J E&M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콘텐츠주를 또 가지고 왔는데 그만큼 우리 증시에서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콘텐츠주에 대한 관심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OTT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티빙 성장에 따라서 미디어 부분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TV 가입자 수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1%대를 유지하고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TV 같은 경우에는 9%의 고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성장률 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TV 매출이라든지 뭐 광고 매출 상당히 매출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 최대 실적 기대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자체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환승연애라든지 뭐 유미의 세포들 같은 인기 콘텐츠를 확보를 하다 보니 그에 따른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빙 같은 경우에는 티빙에 이제 5년 동안 이제 5조 원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선행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SM 인수 기대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SM 인수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음원 부분에 대한 매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기존 IP를 활용해가지고 매출 성장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수익권이다 보니까 지금 천천히 끌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전고점을 뚫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 E&M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까 유튜브에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분의 이야기까지 함께 전고점을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이렌텍입니다. 네, 그래서 네, 휴대용 기기의 그런 배터리 팩 혹은 뭐 케이스, 그리고 이제 현재 주요 제품인 이제 전자담배 기기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주요 원인들을 좀 보자면은 바로 이제 전자담배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많이 성장을 해 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상에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현재 물량이 매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렌텍 물량이 지금 현재 크게 늘어나는 이유를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렌텍이 대표적인 이제 회사 담배 회사인 이제 KT&G의 이제 전자담배 기기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KT&G의 수출량이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KT&G의 원래 핵심 협력사였던 EM텍과 굉장히 좀 불협화음이 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렌텍이 반사익을 보고 있는 게 또 두 번째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KT&G에서 굉장히 그 세계적인 전자담배 시장 확대에 발맞춰서 지금 해외 시장에서의 개척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러시아를 비롯해서 10개국에 굉장히 좀 수출기를 열어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개에서 30개까지 또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매출이나 실적이 네,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은 매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렌텍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엔 김시윤 연구원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네, SOL 가지고 왔습니다. SOL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조금 빠지게 되면서 주가도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 같은 부분은 이제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경제 활동량이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석유 제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급 관련해가지고 허리케인이라든지 아니면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공급에 관해서 이제 공급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SOL의 주가도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정유업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를 주력으로 매출을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내년부터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석유 제품 수요도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내년 실적 세도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라니냐 같은 경우에도 북반부 확화가 예상이 되면서 난방용 석유 제품 수요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OL까지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힘을 얻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 남겨두셨는데 마지막에 저희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이슬희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하이트 진로고요. 하이트 진로요? 네, 모르시는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네.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식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이제 주류 판매량이 굉장히 좀 감소했다라는 점에서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4분기나 내에 후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10월 말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지난달 10월이나 올해 2월 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에는 굉장히 그 외식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이 주류 매출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 패턴을 봐도 앞으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다시 한번 진행될 시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리오프닝 수혜주로 충분히 네,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차트상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이렇게 좀 조정줄 때 매수를 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회 줄 때 한번 저가 매수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트진로를 오히려 지금 저가에 좀 매수를 하자 이러면서 반등을 노리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리오프닝 수혜주도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10번째 김시윤 전문 연구원님이
삼양식품 가지고 오셨죠? 네, 삼양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면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 면에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나타나면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인지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해외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K-콘텐츠라든지 먹방 아니면 뭐 기생충, 그 오징어 게임 등으로 인해서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해외 이용자 해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해외 판매 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에 미국 법인 그리고 12월에 중국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공략에 대한 가속화가 네.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겠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이렇게 함께 두 분이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식품과 주류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10가지 종목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분이 이 5가지 종목들 중에 원픽, 탑픽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죠? 저는 이렌텍이고요. 지금 이렌텍.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굉장히 우상향 추세는 잘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인 성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시은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는 위즈윅 스튜디오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콘텐츠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을 계속해서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조금씩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위직 스튜디오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픽 이렌텍과 위직 스튜디오들 더 자세하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